지금부터 고수익을 향한 수익 파이터들의 빅매치가 시작됩니다. 과연 이번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먼저 대결 주제부터 바로 만나보죠. 현재 증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건 역시 실적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제 다음 주면 삼성전자를 필두로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됩니다. 탄탄한 실적을 겸비한 종목들로 돌파구를 마련해야겠죠. 믿고 보는 두 분이 선택한 믿고 투자 원픽 만나볼까요? 미용주와 반도체주. 그렇다면 지금부터 두 섹터의 매력 발산 시작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이 섹터가 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 확인해볼까요? 영업이익률 50%의 위험, 그리고 바닥 탈출 넘버원. 아니, 영업이익률 50%면 사실 뭐 알짜 중에 알짜 기업 아닐까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런 기업들이 딱 4개가 있습니다. 중에서 오늘 3종목을 꼽았고요. 엄던설한 장세에서 꽃을 피울 수 있는 건 결국 실적이다. 라고 못 박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인데 바닥 탈출 넘버원. 그러니까 반도체 바닥론의 힘이 지금 요즘 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일단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계속 다음 분기로 이연되고 있습니다. 금리와 관련한 경계감이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호전 기대주로 중심으로 한 업종의 매매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HBM에서 그동안 좀 소외가 되었던 전공정 분야에서 기회가 좀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각 섹터를 선택해 주신 이유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로 압축해서 봐야 될까요? 두 분이 준비한 기대주 확인해 볼까요? 클래시스 비올 케어젠, 그리고 심텍 하나 머티리얼즈 원익 IPS입니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네, 종목들의 2023년 실적을 보면은 매출이 클래시스가 1826억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937억 원으로 50%를 훌쩍 넘습니다. 비올 같은 경우에도 올해 매출이 458억인데 237억 원의 영업이익이니까 50%를 훌쩍 넘고요. 케어젠이 50%가 약간 모자라지만 431억 원 매출에 201억 원이니까 거의 50%에 육박하는 거죠. 자, 이걸 함축해서 제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1,000원 팔아서 1,000원어치 팔아서 500원의 이익을 내는 기업들이다. 그래서 1,000원 500원 클럽주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한 번에 팡팡 매수하지 말고 차분히 소량씩 피라미드식 분할 매수를 하던가 그렇게 나누어서 분할 매수를 해주시고요.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가격 밴드 말씀드릴게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33,000원 선 전후부터 3만 원 선 사이가 매수할 수 있는 1차 매수 밴드고요. 비올 같은 경우에는 6,750원에서 6,000원 선 사이에서 매수해 주시면 좋은 케이스가 될 것 같고요. 케어젠 같은 경우는 37,500원에서 35,000원 선 사이가 1차 매수 밴드입니다. 거기서 매수했다가 만약 추가 하락하면 이게 웬일이니 웬떡이니 하면서 좀 더 추가 매수를 해주시는 전략으로 비중 관리를 잘 하시면서 매수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윤효은 대표님은 보니까 반도체 쪽 이제 바닥 탈출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들로 준비했는데 바로 좀 종목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심텍 가져왔고요. 일단 현재 메모리 업황의 반등이 좀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특히 메모리용 기판 비중이 좀 큰 심텍 같은 업체에서 실적 반등폭이 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생산량 조정이 좀 먼저 시작되어 어떤 메모리 쪽에서 메모리향 매출이 전체 80% 정도 되는 업체가 심텍인데 이번에는 좀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나 3분기 영업이 컨센서스가 한 달 전에 22.8% 상향 조정된 부분이 있고요. 4분기 실적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서 중장기 수익성에도 향상에 따라 좀 기대가 되는 업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음 주 주목할 핵심 섹터들 만나봤는데요. 두 분의 의견 투자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